코사인 B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우선 AC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네요. 지금 AC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변의 포커스를 맞추면 코사인 법칙이니까 AC의 길이를 X라 놓고 코사인은 8분의 1이라 줬죠. 그러면 이 우선 A에 대한 대변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16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X죠. 이 길이의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A는 8분의 1이라 나왔어요. 그래서 8이 약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0이 0이다. 그래서 4, 5에서 자, X의 값은 5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하는 될수 없죠. 그래서 X의 값은 5가 나왔네요. 그래서 코사인 B를 구하는 거죠. 그럼 바로 그냥 뭐 사인 법칙을 쓸게 아니라 코사인 법칙을 바로 쓰시면 코사인 B라는 친구는 2 곱의 두 배가 되는 거죠. 이 끼인 각의 두 배. 그러면 여기는 2 곱하기 6, 4, 24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4를 제곱하고 6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마주보현변을 제곱해서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여기는 11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니까 27이 나왔네요. 그래서 27과 24는 3으로 약분되면 여기는 9가 되고 여기는 3으로 약분되면 8이 되겠죠. 그래서 16분의 9가 답이 되겠습니다.